산업의 현주소를 잇고 성공적인 브랜딩 방안을 모색하는 K-브랜딩 컨퍼런스가 오늘 서울 용산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주제는 패션으로 행사에는 성내은 한국패션산업협회장, 로드리고 바실리카티 가르댕, 피에르 가르댕 CEO, 조현민 한진 사장 등 국내외 경제 리더들이 참석했습니다. 컨퍼런스를 주최한 이데일리엠 곽혜은 대표는 한계와 경계를 허무는 강력한 힘은 오직 문화에서 나온다며 K패션의 브랜딩 파워는 이런 면에서 강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엠은 향후 뷰티, 아트 등 다양한 주제로 컨퍼런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